남기야, 무슨 내용인 것 같아?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지? 주제는 뭔것 같아?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사실 창의력이 맞아. 창의성. 창의성을 더한 작품이 필요하게 하기 위해서는 창작자 본인이 혼자가 아니라 관객의 시점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이게 통념과 반박의 구조라고 설명을 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 일단은 it is common. common이 무슨 뜻이에요? 일반적이다. 혹은 공통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 근데 얘가 지금 가주와 진주어 관계인 걸 다 떠나서 to assume 하는 것은 일반적이나 however 여기서 반박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해돼? 여기는 통 일반적인 생각 그 다음에 반박을 하기 시작을 하니 얘가 곧 주제가 될 거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to assume, assume에 대한 목적어 절이 시작이 되는 거야. 뭐를 가정하는 것이 일반적일 서요? 크리에이티브 창의성. 창의성은? 연결돼 있다. 연관이 되어 있다. 연관되어 있다. 된 거? 크리에이션? 봐봐. 이거 인공물이라고 하지. 작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비슷한 뜻으로 creator, 창작자와 그 창작자의 작품 사이의 관계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야. 이해돼? 아?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창의력이요, 연관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주로 작품과 작품을 만드는 사람 간의 관계가 있다고. 이해돼? 괜찮아? 그러나 사회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크리에이티브한 액트, 창의적인 행동은요 is never conflict. 얘들아, 얘는 2형식이야. 2형식 구조인데 잘 보세요. 이런 거 나왔을 때 해석을 잘 못해. 창의력은 절대 완전하지 않다 라고 여기서 끊으면 좋아. 이해돼? 창의력은 절대로 완전하지 못하다 라고 일단 볼게요. 어떤 상황에서 완벽하지 못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기 시작할 거야. 전치사 in 이런 거 해서 잘 살려서 어떤 상황에서 완벽하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해요. Some 부재. 관객의 두 번째 오케이. 일단 그렇게 볼게. 지금 너희 몰랐던 단어 여기. 여기는 핵심 단어예요. 부재. 부재가 뭔지 알죠? 부재 중이란 게 없다라는 얘기잖아. 현재 지금 없는 거. 자, 어디 안에서 완벽하지 않냐면 세컨드 포지션에 속에서는 완벽하지 않대. 근데 사람들이 모를까 봐 한 번 더 설명하는 겁니다. 세컨드 포지션이 뭐냐면 그러니까 그 말은 관객의 대시야. 이해돼? 여기 있는 대신 무슨 대신인 것 같아요? 동격? 아니야.
얘가 지금 받아주고 있는 거는 다 지칭이고요. 잘 보면 두 번째 포지션의 부재 속에서 완벽하지 않다. 즉, 다시 말해서 관객의 대세에서 완벽하지 않다. 대시 받아주고 있는 게 뭔 것 같아, 문맥상? 자리? 그냥. 봐봐, 구조가 똑같아. 세컨드 포지션의 부재 속에서 완벽하지 않다. 관객의 삐리리 속에서 완벽하지 않다. 부재야, 그냥. 어펜스를 받아주고 있는 지칭의 대시입니다. 이해되나요? 이렇게 써놓으면 이해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지금 부재는 이거는 뭐를 말하고 있냐면 세컨드 포지션은 즉 뭐야? 그래, 구조가 똑같잖아. 어펜스야? 어펜스는 부재라니까? 어디언스가 뭐예요? 관객. 관객의 부재. 이해돼? 여기서 대쉬는 즉, 다시 말해서 설명해주는 거예요. 이해돼? 그러니까 어펜스 여기 갔다 갑자기 본격도 아니고 지칭이야, 지칭. 지칭. 알았죠? 지칭. 부재를 받아주고 있는 겁니다. 이해돼? 그럼 너네 여기서 이렇게 잡아가야 돼. 세컨드 포지션이 글 속에서 받고 있는 건 어디언스다. 그러면 얘가 주제문이니까 창작자와 작품 사이의 관계가 중요한 거야? 관객의 부재, 관객의 자리가 중요한 거야? 관객의 자리. 관객의 자리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하면 안 돼. 부재 속에서 완벽하지 않다? 그럼 부재 해야 돼, 안 해야 돼? 하면 있어야 한다라고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네. 정리. 정리해, 제발. 자, 그러면 주제문은 나왔습니다. 그렇죠? 관객이 필요하구나. 관객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글이구나라고 받고 계속 읽어볼게요. 다음 줄 조금 흐름이 엄청 깁니다. 한 세 줄 정도 나와요. 근데 글이 이렇게 길 때는 포인트가 뭐야? 주어 동사가 말로 떨어져 있거나 혹은 저기 while처럼 접속사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죠. 이거 접속사야. 그다음에 접속사 주절 따로 있고요. 주어 동사의 주절이 또 따로 시작해. 그래서 글이 길어지고 있는 거죠. 한번 끊어볼게요. 해석 한번 해보자. 거리 두기예요.
머리 두개는 입을 수 있다? 인터넷이네 거예요. 내재화가 내면화하는 거예요. 내면화함으로써 네. 그 인식을 자 지금 뭐 할 거냐면 전치사 명사 그거 있죠 관계 전명구 가로를 묶어볼래? 가로를 묶어봐. 그러니까 A 오브 B 같은 것들 묶어봐. A 오브 B 같은 거 묶어봐. 이거 이렇게 이야기한 거지. 자 이거 묶어보고. 다음에 이런 거리두기는 될 수 있다. 내재화함으로 뭐를 내재화할 거냐? 이런 것들을 내재화함으로 있어.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잘했어. 자, 묻고 글을 살펴보면, 그러니까 예술과 본인은 뭐가 된대? 첫 번째 관객이 된대. 당연히 누구의 첫 번째 관객이겠어? 그 작품. 그치. 자기가 만들어낸 작품의 관객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돼. 첫 번째 관객이 된다. 그죠? 그런데 지금 뒤에서 꾸며주고 있는 걸 볼게. Being produced 있습니다. 이게 뭔 것 같아요? 잘 보면 다 알아. 창작물인데 그 창작물을 꾸며주고 있는 형태가 Being produced 돼요. 뭐가 숨어져 있어? PP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 얘는 지금 현재 분사이면서 수동태가 들어간 거예요. 이해돼요? 돼? 돼. 아, 꾸며지고 있는, 그러니까 창조되어진 자기의 작품의 첫 번째 관객이다. 이해돼요? 괜찮아? 이렇게 써줄게. 현재 분사의 수동태가 된 거야. 얘가 지금 만들어지긴 해야 되겠고 창작자에 의해서 제작이 되어지니 수동태까지 겹친 형태입니다. 되어지냐면 만들어지고 있는 이렇게 되는 거 이해되지? 만들어지고 있는 예술품의 첫 번째 관객이 다 이러한 거리두기는 오직 성취되어질 수 있다 뭐에 의해서만? 내재화되는 거에 의해서만 무엇을 내재화시키냐면 다른 사람의 관점을 자신의 작품에 내면화, 그러니까 내재화한다는 게 뭐야? 내 작품 속에 다른 사람을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 거야. 다른 사람을 들어오게 함으로써 성취되어진대. 여기까지 돼. 자, 그럼 잘 들어봐. 저기 있는 while이 어떤 뜻으로 해석이 되어지는지 판단을 해야 돼. 할 수 있어야 돼. while 해석이 어떻게 돼요? 그치. 하는 동안 아니면? 1번이요? 2번이요? 하는 동안? 잘 들어봐. 예술과 본인이 첫 번째 관객이다. 그런데 거리두기의 종류는요. 다른 사람의 관점을 내재화하는 것이 성취되어져야 한다. 반면에가 맞아요. 이해돼? 지금 글의 구조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통념에 대한 반박이 또 반복이 되고 있는 거야. 이것도 통념? 어떻게 보면? 예술가가 첫 번째의 관객이나 거리두기에서 이러한 거리두기는 관객이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주제문을 받아주고 있는 거야. 얘는 반면이.
여기는 조금 중요한 포인트가 많아요. EPP도 들어가 있으니까. 거리두기가 성취되어져야 한다. 오직 이러한 거리두기는 관객이 필요하다라고 볼게요. 여기까지 괜찮아? 괜찮아? 찬수야, 너 지금 이 글이 이해돼? 그러니까 봐봐. 내가 예술가야. 내가 작품을 하나 만들었어. 그러면 내가 이 작품을 만들었으니 내가 가장 먼저 본 사람일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첫 번째 관객이란 소리야. 그런데 그걸로 완벽하냐? 아니다. 이 작품이 다른 사람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거야.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받아야 그로써 완벽해진다라는 주제문이에요. 이해돼? 자, 그래서 this means that 못 알아들을까봐 얘가 한 번 더 설명해줍니다. 이것은 100 이하를 의미하는데 다은아, 오빠 100 이하 해서? 해석을 네? 이것은 의미한다. 너의 창조물이 창조물 너의 창조물이 창조물이 되기 위해서 창조물이 청중이 되는 거야? 창조물은 청중이야? 아니. 아니야. 다시 봐봐. In order to입니다. 그쵸? 뭐뭐 하기 위해서부터 볼게. In order to. 뭐가 되기 위해서? 청중이 되기 위해서. 맞아. 청중이 되기 위해서야. 어디에? 아, 너의 작품. 그렇지. 너의 작품에 다른 사람들. 제가 함께하는 해석의 약속? 가 필요된다? 가 필요된다. 좋아요. 자, 강, 앞뒤로 막 하지 마. 안 그래도 돼. 너 잘하는데 봐. 일단은 대절에서 접속사까지가 여기야. 그 다음에 얘가 가지고 오는 목적어가 여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요 100 이하를 의미합니다. 뭘 하기 위해서? 상호작용이 필요하다.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이 필요합니다. 뭘 하기 위해서? 본인의 작품에 다른 사람의 청중이 되어주기 위해서. 네. 자, 근데 여기에서도 be가 들어간 이유가 되다잖아. 그죠? To be audience, 청중이 되어주기 위해서 어디에? 자기 작품에 청중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이 필수적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그래도 좀 보여요? 지금 추상적인 개념이 나왔을 때 정상적으로 다시 풀어줘야 한다 그랬잖아. 모든 글이 애매하게 동그라미가 있다, 그 동그라미 좋다라고 설명을 했을 때 동그라미에 대한 예시를 들어줘야만 할 거야. 얘도 마찬가지야. 좀 이상한 단어 썼어. 내재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니까 그 내재화하는 거는 즉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다른 사람들 간의 교류가 필요하다라는 거야. 이해돼? 이해돼요? 조금 어렵게 풀어놨어. 그래서 우리는요 어디에 존재한대? 우리는 존재한대 어디에? 소셜 월드, 사회적인 세상에서 존재를 한다. 근데 여기서의 대시 어떤 걸 꾸며주고 있는지 볼게. 계속해서 컨프런트. 컨프런트 무슨 뜻? 직면하다, 마주치다요. 계속해서 우리를 누구와 마주치게 하니 다른 사람의 단점과 마주치게 하는 세상을 살고. 이해돼? 관계대명사죠. 우리는 계속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마주해야 하는 사회에 살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뭘 하고 있는 거냐면 이것은 또 무슨 관점이 돼? 우리가 포함시켜야 되는 관점이 되고 또 우리가 그것을 다른 사람의 활동에 혼합해야 하는 관점이 된다라는 거예요. 괜찮아? 이해돼? 자, 다양한 세상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살고 있으니
여러 가지 생각이 포함되어 있을 거고 섞일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 뭘 하면서? 이러한 창작의 활동을 포함하면서. 말을 지금 계속 다르게 이야기를 하지만 뭐야? 다양한 세상에서 살고 있으니 다양한 활동들이 있을 거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색깔이나 생각들이 섞일 거다 라고 보는 거. 괜찮아요? 그럼 이거 분사 구문이네. 창작의 활동을 포함하고 있는 혼합들이 일어날 거다 라고 보는 거. 마지막 안기야 해볼까요?
팩트. 또 다발라 했을 때 뭐뭐 덕분에도 있지 않니? Thanks to. 또 좀 귀엽게 생긴 거 까까 이름. 까까 이름이요? 네, 과자 이름 중에 이거 있잖아. 대들. 오잉 알아요? 오잉투. 오잉투. 아까 시험 봅시다. 이유에, 뭐뭐 다, 뭐뭐 때문에 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전치사로서의 쓰임과 접속사로서의 쓰임이 다릅니다. 다현아, 손이 안 움직인다. 제가 좀 봅니다. 아, 정말. 자, 그래서 영접 여기 이거 반면에 잊어버리지 말고 그 다음에 빈티피 분사수동 그 다음에 거리두기는 오직 되어진다. 거리두기 자체가 스스로 성취할 수는 없을 테니 수동태인 거 조심. 그 다음에 어법으로는 by, 그 다음에 ing 있다. 이 정도. 중요한 게 너무 많아서 쓸게요. 예주야, 이거 영작 시험입니다. 시험이든 영작 시험이든 선생님이 싹 다 모아두고 있습니다. 직전 보강 전에 한번 다시 돌릴 거예요. 알겠죠? 네, 중요했던 포인트들이라 늘 계속 신경 써서 보세요. 맞죠?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현아 37번 1번 같이 볼게요. 36번 학교 했어? 애기. 애기는 누굴 좋아해? 사람 얼굴이요? 사람 얼굴 같은 거 좋아한다 라고 되어 있죠? 자, 30초 글 분석해볼게요. 주어 동사 찾는데요. 내가 좀 찾을 수 있다라고 하면 전치사 구도 묶어볼게. 전명구를 찾아보라라는 얘기예요. 혹시 글씨가 좀 작나요? 다현아? 괜찮아? 그 다음에 왜 애기가 얼굴에 끌리는지도 찾아보시라. 잠깐 지우개 좀 가져볼게요. 11월 모의고사 시험 나옵니까? 안 나올 거예요? 진짜 안 나옵니까? 나온다는 얘기가 있던데 이번에 보는 11월 모의고사에도 시험 범위에 포함되는 질문을 내겠다 라는 말씀이 있으세요? 저희는 그런 말씀 안 했죠. 진짜? 다른 아직 못 들었어요? 네. 자, 볼게. 주제를 이제 요약을 좀 해봅시다. 아기는 얼굴에 끌린다. 왜? 왜? 왜 끌려?
썼어? Something could be evolution. 어디? Serving? Something. Something? Could evolution. 진화 때문에? 그러니까 왜 그렇게 진화됐을까? 아기가 얼굴에 끌리게 진화된 이유가 뭐야, 다현아? 다현이 발표 시키면 고민하는 거 정말 좋은데. 응? 왜 끌릴까, 가은아? 울가니즘의 조합이 바로 울가니즘의 일단 올가니즘이 뭔 뜻인지 알아? 유기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뇌와 같은 유기체. 유기체가 뭐예요? 유기체. 살아있는 무언가를 이해. 유기체야. 우리도 유기체야. 그치? 살아있으니까요, 아직. 여기 마지막 줄 좀 읽어보세요. 이러한 변화는요, 도와준다. 유기체가 뭐 하도록 도와준대? Survival 무슨 뜻이야? 살아남을 수 있게 도와줍니다. 뭘 만들면서? 그것들이 alter, 알아차리다. 누구를 알아차리는 거야? 적을 알아차리게 해준다. 즉, 뭐랑 연결이 되어 있는 거야? 얼굴을 알아본다는 것 자체가? 어? 야, 생각을 해봐. 애기가 앙냐하고 태어났어. 그죠? 태어났어. 사람 얼굴에 끌려야 자기가 살 거 아니야. 동물한테 끌리면 잡아먹히지 않겠어요? 너무 잔인한가?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돼? 이해돼? 사람 얼굴에 끌리는 건 애기 살아남으려고 하는 거예요. 생존에 연관이 있다라는 질문이에요. 알았죠? 쓸게요, 한 줄. 인간의 얼굴에 끌리는 것은 생존의 본능이다. 근데 아이, 만약에 못 알아차린다고 해도 못 보는 거지 않나요? 애기인데? 그렇지, 그것도 맞죠. 근데 자라는 동안에 아이를 보는 게 아닐까요, 지금? 이런, 그러잖아. 동물은 보고 우는데, 사람한테는 조금 덜 울고. 여기 다시 한 번만 말해주세요. 인간은, 아니, 아기는, 사람 얼굴에 끌린다. 생존을 하기 위해서. 약간 비슷한 글의 질문이 어떤 거 있냐면, 로봇 있잖아요. 로봇에 거의 반자동적으로 적대감을 갖는 것 같아. 생긴 게 사람 같지 않으니까 일단은 어색한 거야. 그런 질문이랑 비슷합니다, 이 글이. 그런 거 만나본 적 있었을 거야, 지금 하다가. 좋아요. 자, 첫 번째 질문 쉽습니다. Starting from Greece. Greece가 무슨 뜻? 탄생. 탄생 때부터. 탄생으로부터, 그러니까 태어났을 때부터가 되는 거야. 첫 번째. 태어났을 때부터 아가들은요, 뭐 된대요? 즉시? Attracted. 끌린다. 수동태. 즉시 매력을 느낀다. 어디에? 얼굴에. 얼굴에. 매력을 느낍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요, were able to, be able to 무슨 뜻? 할 수 있다. 뭐뭐 할 수 있다. 뭐 할 수 있게 했대요? 보여줄 수 있어. 잘 봐. 잘해서. 과학자들은요, 보여줄 수 있었다. 무엇을? 이것을 보여줄 수 있었는데, 뭘 함으로써 보여줄 수 있었냐면, 가만히 말고, 아기가 두 가지의 심플한 이미지를 보게 함으로써. 자, 지금 5형식의 포인트를 잡아놓는 데는 이유가 있어. 보통 여기에다가 to를 많이 쓰고 싶어 합니다. have to처럼. 근데 주의하세요. 사역동사 have는요, 목적격 보호자리에 뭐만 나올 수 있어? 동사 원형만 나올 수 있어. look가 안 되는 이유는 아기 혼자서 사진을 볼 수 있기 때문에 look도 안 되는 거야. 이해돼요? 선생님 설명 이해돼? to가 안 되고요. 틀려. 알았죠? 애기가 심플한 이미지를 보게 함으로써 시킨 거지? 보게 함으로써 이것을 증명해낼 수 있었대.
자, 그런데 두 개의 이미지가 어떤 건지 설명을 해주는데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줄게. 여기서 조심해야 할 점은 두 개이기 때문에 부정대명사가 나옵니다. 대상이 두 개일 때 쓸 수 있는 부정대명사 첫 번째 one, 그 다음에 두 번째는 the other. 맨 마지막에 쓰인다. 여기서 another 쓰시면 안 된다. 맞죠? another도 쓸 수가 없어요. 그 두 가지 이미지 중에 첫 번째는요, 사람 같은 거. 나머지보다 사람 같은 이미지를 더 보여줬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why am I showing 소희야? measure 동사잖아. 그럼 이건 뭐예요? 간접 의문문이 되는 거. 의문사로 쓰인 의문사고 측정하다 무엇을 측정해 줄 건지 목적어 자리를 의, 주, 동의 역할을 해주고 있는 중. 측정함으로써 무엇을 어디서 아기들이 보는지 이해돼? 아기들이 어디를 보는지를 측정함으로써가 된다. 이해돼요? 지금 살짝 안 되면 빨리 한국말 써놔야 돼. 측정함으로써 무엇을요? 아기가 어디를 보는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작을 할 때 한국말로 직독직태를 써놓고 연습하면 좀 효율적인 게 뭐뭐 함으로써 라고 하면 뭔지 몰라도 여기 ing인 건 알 수 있잖아. 그쵸? why ing 함으로써 근데 애기 써놓고 어디를 이렇게 보는 거지. 이제 의지도는 건 기억하셔야 돼요. 아기가 어디를 보는지 측정함으로써 알아낼 때 사람 같은 애를 더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남기야 다음.
Nevertheless,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아. 자, 봐. 접속사야. 애기들이 안 좋은 시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아이들은요, 선호한다, 바라보는 것을 이내 prefer 나왔습니다. looking 가는? 안 돼요. 돼요, 돼요, 돼요. 아. 돼요, 돼요. 돼요. looking at 가능합니다. looking at 가능해. 왜 그러냐면, prefer 같은 동사는 투부정사와 동명사를 모두 목적어 자리에 들어올 수 있게 해요. 이제. 그런 거 있었지. 하트류만 설명해볼까? 어떤 동사는 둘 다 쓸 수 있어? It's like prefer love. 이런 동사가 나오면 뒤에 먹는 거 좋아해, 먹는 거 좋아해. 둘 다 어떻게 써도 어법상 틀리지 않다. 그죠? 그래서 they prefer looking at faces라고 해도 틀리지 않다라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근데 왜 좋아할까? 라고 설명을 해. One reason 다음에 여기가 얘들아 관계부사 why가 생략되어 있는 거야. 이게. 왜냐? reason 선행사잖아. 그죠? reason 선행사입니다. 이유라는 선행사고. 무슨 이유냐면 관계부사 why가 생략되어 있는 거야. 살려도 괜찮습니다. The reason why babe is my life face. 여기까지가 좋아요. 아이들이 얼굴을 좋아하는 이유는 because of 뭐뭐 때문이다? 그치, 진화라 불리는 것 때문이다. 여기까지 되나? 진화 때문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이 지문 좀 뜯어볼게. 지금 콜드에 생략되어 있는 게 있다면 뭐예요? 이렇게 말하자면 그러면 한 번 더. 이 콜드는 분사입니다. 맞죠? 과거 분사예요. 그쵸? 분사는 뭐가 생략되면서 만들어졌다고 했지? 무슨 관계되나요?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되면서 만들어졌다 했어. 이제 그죠? 설명했었습니다. 지금 보면 something cold 사이에는 원래 첫 번째로는 주격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되어 있었던 거지. 그래서 문장을 좀 풀면 어떻게 되겠어? which? 동사 자리 뭐 들어가? is야? was야? is. which is야? 그러니까 something which is called evolution 이라고. 이해돼? 자, 근데 한 번 더 볼게. 그렇게 보면 뭘로도 바꿀 수 있냐면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는 관계대명사는 뭐예요?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었던 관계대명사 봐. 그럼 봐. something, which가 합쳐져서 뭐가 되냐면 what is called가 되기도 해. 이해돼? 이해돼? 그러면 문장이 어떻게 줄어드냐면 because of 뒤에 what 올 수 있어 없어? 전치사 뒤에 what 올 수 있어 없어? 제 생각이 있어요. 있다 그랬어. 전치사 뒤에 못 오는 건 후랑 대시야. 전치사 뒤에 못 오는 건 후랑 대시고 관계대명사 what 같은 경우는 명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전치사 명사에 가능하다라고 계속 설명했었어. 그래서 because of what is called evolution 진화라고 불리는 것 때문이다 라고 해도 괜찮다. 이해돼요? 이거 써둘게요. 그래서 지금 문장을 바꿀 수 있는 게 두 가지나 나온 거야. Because of something which is evolution 아니면 because of what is called evolution. 이해돼? 또 시험 볼게요. 바꿀 수 있는 거 세 개 다 써라 라고 할게.
예준아 눈을 보면 잔다. 진화라는 개념이 나오니까 설명을 또 해줘. 그 진화는요, 무엇을 포함하냐면 변화를 포함합니다. 투부정사 아니니까 전치사처럼 해석하면 돼. 그지? 누가 봐도 지금 더 나왔으니까 명사를 이야기해주는 겁니다. 어디에 대한 변화를 포함하고 있냐면 유기체의 구조에 대한 변화. 그러니까 마치 뭐와 같은 거? 뇌와 같은 거. 모를까 봐 설명해주는 거야. 뇌와 같은 유기체의 구조에 대한 변화를 포함하고 있는데 그거는 어디서 발생하는 거냐면 여러 세대에 걸쳐서 일어난 거다 라고 설명하는 거죠. 괜찮아? 여기 있는데 수일치가 어디 될 것 같아? 스트럭처스야. 오르가니즘에 걸린 건 아니야. 왜? 여긴 지금 단수치로 됐어. 그럼 여기 occurs라고 했었을 거 아니야. 그쵸? 관계대명사의 수일치는 어디다 시킬 거니까? 선행사에 시킬 거니까 지금 선행사는 structure입니다. 구조에. 구조에. 어떤 구조냐면 여러 세대에 걸쳐서 발생된 유기체의 구조에 대한 변화다라고 설명하는 거지. 이게 무슨 말이야? 결국에 진화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뇌가 처음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형태가 아니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설명들을 하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정말 돼? 찬스야 이해돼? 이해되니? 그러니까 지금 이 글의 설명은 어떤 거냐면 아기가 얼굴을 좋아하게 된 게 사실 뭐 때문이냐면 진화 때문이에요. 근데 진화에 대한 설명을 한 번은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그 진화는 마치 뭐냐면 그냥 뇌 구조의 변화 같은 거다 라고 설명을 하는 거야. 이해돼? 그러면 뇌 구조에 대한 변화가 왜 일어났는지 한 번 더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뇌 구조가 왜 변화냐면 이러한 변화는 유기체가 살아남을 수 있게 도와주는 거야. 결국에 뭐 때문이다? 생존 때문에 변하기 시작한 거다. 이해돼? 그러니까 애기가 처음에 일본 얼굴을 안 좋아할 수도 있어. 근데 점점 좋아하게 된 거다 라고 그 관점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야. 왜 좋아해? 생존하기 위한 거다. 뭐하면서? 만들면서. As they make them 의 구조입니다. 보면 오형식의 구조가 들어있는 건데 그 유기체의 변화가 만든다. 그것들이 알아차릴 수 있게. 그러니까 데이와 데는 지금 서로 달라요. 맞아? 데이는 누구예요? 오래 생각할 필요 없어. 데이는 누구야? 분사구문의 주어가 같으니까 생략됐을 거 아니야. 데이는 누구야? 체인지야. 유기체의 변화. 그러니까 유기 뇌 구조의 변화가 누구를 알아차리게 만드는 거야? 적을 알아차리게 하는데 누가 적을 알아차리게 해? 유기체가? 그렇지, 오르간이즘. 이해돼요? 이해돼요? 그 구조 똑같아. 변화가, 유기체가, 변화는 유기체가 살아남게 해주는데 다시 말해서 변화는 유기체가 적을 알아차리게 해준다. 그 말이 그 말이야. 괜찮아요? 괜찮? 정 모르겠다. 그럼 써. 변화는 유기체가 생존할 수 있게 해주고 다시 말해서 이 변화는요 뭐 할 수 있게 해주냐면 적을 알아차릴 수 있게 한다. 이게 되지? 그걸 지금 영어로 바꿔놓은 거야. This change, survive, this change, 어디서 알죠? 이렇게 이해되지? 천사 정리 너 이런 거 잘해야 돼. 그래야 해석한다.
자, 그래서 마지막 문장 볼게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예시를 또 해주는 거야. By being 이라고 되어 있어요. 서희야 해볼까? 얼굴을 멀리서 또는 어둠 속에서 인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람들은 누군가가 오는 것 앞에서 알고 사람은 뭐 할 수 있게 된다? 알 수 있게 된다. 알 수 있게 된다. 무엇을 알 수 있게 됩니까? 누군가가 오거나 가능한 위험에서 스스로 보호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야. 잘했어요. 자, 이거 글 구조 끊어볼게. 일단은 by being able to, by ing는 뭔가 함으로써인데 be가 들어가 있지? 하게 됨으로써 라고 해석을 해야 되겠지, 그러면. 할 수 있게 됨으로써. be able to는 can이랑 똑같다고 그랬어. by be able to recognize face. 그러니까 멀리서든 혹은 어둠 속에서 얼굴을 인지할 수 있게 됨으로써 어떤 변화가 생겼냐면 인간은요 were able to know 알 수 있게 됐어. 일단 되니? were able to be able to 뭐 할 수 있게 되었냐면 알 수 있게 되었다는데 잘 보면 무엇을 알 수 있게 되었는지 설명을 해주는 거야. 알 수 있을 거다. 무엇을요? 누군가가 was coming. 다가오는 무엇을. 여기까지가 한 세트야. 1분. 이해돼? 사람은 누군가가 다가오는 걸 알아차릴 수 있게 될 거고 and 여기 뒤에 병렬구조 어디 있는 것 같아? 주절에서 찾아야지. No에 걸려있는 것. Be able to know가 1번. Be able to protect가 2번이에요. 이게 되니까. We're able to. 또 뭐 할 수 있게 되냐면 자기 자신을요 다가오는 위험, 가능, 일어날 수 있는 가능의 위험에 보호한다라는 거지. 괜찮? 자, 글 구조가 괜찮다. 이거는 나올만 하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시 정리하면 얼굴을 인지하게 됨으로써 그러니까 유기체가 변하고 생존을 위해서 유기체 구조가 변함으로써 인간은 첫 번째 뭐 할 수 있게 된 거야? 글에 따르면 뭐 할 수 있어? 누군가 다가오는 것을 알 수 있어. 누가 다가오는지 알고 또 그렇게 됨으로써 뭐 할 수도 있어? 그렇지.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도 있게 된 거다. 오케이? 써놓으면 돼요. 자, 그래서 이 글에서 영작은 아까 그거 세 개 쓰는 걸로 하겠습니다. 변화 세 개 쓰는 거. 여기 글 구조예요. 아, 그렇지? Because of something. 이거는 바꿀 수 있어야 돼. 명작 에 플러스 something 이후로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그렇죠? 됐나? 사연이 이해됐어요? 정말?
애기가 왜 얼굴을 인정, 인지해? 인지요? 네. 왜 알아보게 돼? 왜 좋아해 얼굴? 진화했어. 왜 진화했어? 진화했어. 뭐하려는 본능? 생존본능. 그치? 생존본능 때문이다. 1번. 1번이요. 37번 볼게요. 37번 학교에서 했어. 했나? 어떤 내용이냐면 미디어에 대한 내용이야. 사람들이 미디어를 잘 알고는 있는데 정확하게 알지는 못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글인데요. 했나요 학교에서? 가은이 했어? 기억 안 나? 네. 찬수는? 했어요. 찬수. 했어요. 좋아요. 지금 30초 빨리 끊어볼게요. 그리고 주제 찾아봐. 자, 잘못된 정보에 안 속으려면 뭘 해야 하는지 찾아보면 되겠죠? 아프다고요? 남겨 무슨 네.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말하려고 해봐. 그러니까 그 그냥 뭐 거시기 그 뭐라고? 뭐 그냥 인터넷을 아니 인터넷에서 정보를 받는 거. 인터넷에서 정보를 받는 거? 그게 무조건 좋다야 나쁘다. 무조건 좋다. 무조건 좋다. 하지 말아야 될 것 같고요. 가은이. 미디어를 많이 접한다고 해서 필요한 능력이 강화되는 것이 아니라. 맞아. 그래서 잘못된 정보를 그래서 받아들일 수 있다. 여기까지. 이해돼? 근데 글이 그렇게만 끝나지 않아요. 잘못된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으니 정부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되고요. 개개인은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의 글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 괜찮아? 자, 그래서 글 다 해석하고 총 정리로 해볼게요. 일단은 첫 번째 줄 연기야 그냥 쭉 잘못 해석해볼래? 앞에서부터 해. 말 만들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람들은 시간을 보낸다? 네. 미디어와 상호작용 시간을 보낸다. 그러나 그러나 넷 그것은 그것은 미니 무슨 뜻인지 압니까? 의미하다라는 뜻이에요. 의미하지 않나? 그렇지. 사람들은 주요한 기술을 가지고 주요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맞지? 괜찮아? 근데 어떤 기술이에요? 해석하고 이해하는 그렇지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돼? 네. 괜찮아. 처분이 잘했습니다.
자, 사람들이요, 스펜드 다음에 시간 있지. 그 다음에 아이엠 형태가 나와. 뭐뭐 하는데 시간을 많이 써요. 뭐 하는데 시간을 써요. 미디어와 상호작용하는데 시간을 많이 쓴다. 하지만 그렇게 많은 시간을 쓰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는 건 아니냐면, 접속사 되시죠? 그죠? 무엇을 의미하는 건 아니냐면,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정확한 기술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고. 어떤 기술이냐? To analyze, to understand 둘 다 형용사적 용법으로 꾸며주고 있는 거죠. 미디어를 분석하고 해석하는데 정확한 스킬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 하는지 아십니까? 첫 번째 질문에서 이해돼? 사람들이 SNS를 굉장히 많이 본다. 유튜브로 많이 본다. 근데 얘가 팩트인지 아닌지 체크하지는 않는다 라는 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One well-known study from Stanford University. 어우, 쭉 넘어가면 엄청 엄청 잘 알려진 이 대학에서 실행한 연구는요, demonstrate, 입증하다, 증명하다라는 뜻이에요. 무엇을 증명했냐면 마찬가지로 접속사 되십니다. 얘랑 얘랑 똑같이 접속사인데 이 대신 뭐야? 공격대 다시 보면 아니야 주어 자리에 있잖아 죽었는데 지친 앞에 있는 문장을 갖고 있는 거야 미디어와 상호작용하는 것이 그러니까 시간을 많이 쓰는 것 자체가 앞 문장 잡는 겁니다. 미디어에 시간을 많이 쓰는 것 자체가 잘하고 있다라는 것도 아니야. 그래서 잘 알려진 연구가 또 뭘 증명해냈냐면 use가 무슨 뜻입니까? use 어린 시절? 뭐라고? 뭐라 했어요? 아니요 젊은이들이에요. 젊은이들 젊은이들은 네, 지금 청년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젊은이들이 복수 취급했어요. 젊은이들이 뭐 하냐면 너무 잘 속는데 뭐에 의해서 쉽게 속아버린대? misinformation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쉽게 속는다는 것을 증명했다. 이해돼? 이해돼? 좋아. 그래서 접속사가 뒤에 나와요. 콤마가 안 찍혀 있는 이유는 주절 뒤에 나와 있으니까. 어떨 때 잘못된 정보에 속냐 하면 소셜미디어 채널을 통해서 그것을 받아들일 때 쉽게 속더라 라는 거지. 결국은 뭐야? 미디어를 접할 때 잘못된 정보를 받기도 한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기까지 돼. 자, 그래서 weakness가 무슨 뜻이에요? 약점. 이러한 약점은 소수 형태야. 이러한 약점은 is not found. 발견되어지는 건 아니래. 어디에서만? 그러니까 오직 젊은 사람들한테만 받아지는 건 아니야 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너희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거. However, 해석할 때는 앞이다. 그치? 젊은이들이 쉽게 속는데, 그치만 이러한 약점이 뭐야? 속는다는 것 자체야. 속는다는 것 자체가 젊은이들한테만 해당되는 건 아니야 라고 설명합니다. 이거 순서 조심하세요. 순서 배열 조심해. 이러한 약점이 순서 젊은이들한테만 있는 건 아니야. 그럼 상상해봐. 젊은이들한테만 있는 거 아니래. 누구한테도 영향을 준다고 나와. 그치. 나이 든 사람한테도 준다라고 보여줘야만 해. 그래서 또 설명해. 그리고 저가 똑같아. 이러이러이러한 대학에서는 또 무슨 연구를 발견했냐면, 연구는 발견했다. 65세 이상의 사람들이 share, 공유한다고요. 목적어 어딨게? share에 걸린 목적어. 명사 어딨냐니 얘기야.
미스인포메이션밖에 없긴 해. 근데 왜 그렇게 되는 거냐면 구조를 설명해 줄게요. 보면 일단 as 형부 as 보여요? as 형부 as 보여? 어디 있어? as 이렇게 있지. 잘못된 정보를 누구만큼이나? 그치? 그들의 젊은 상대들보다. 그러니까 유스랑 똑같아. 이 말은 지금 이거 가리키고 있는 거랑 똑같이, 그치? 젊은이들만큼이나 몇 배 높대? 7배야. 자, 지금 이거 보면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역할을 가져주는 거니까 플레이는 행위하다라는 뜻도 돼요.
볼게요. 행하는 역할을 가져야 한다. In ING에서 어떻게? 원하는 데 있어서. 그치, 그거하고 무슨 뜻이야? 막다. 막다, 방지하다 라는 뜻이니까 잘못된 정보를 막는 것에 있어서 행해야 하는 역할을 정확하게 가져야 한다. 이해돼? 그 다음에 두 번째, 하지만 그러나 every individual 무슨 뜻이야? 개개인들은, 모든 개개인들은 이라고 될 거야. every가 나왔다, 단수 취급할 거다 배웠죠? 그래서 every 다음에 수일치는 어디야? did 쓰다. 그래서 모든 개개인들은 또 뭐 해야만 해? responsibility 무슨 뜻? 책임. 책임을 가져야 하는데 responsible 다음에 for 있죠? 뭐뭐에 대한 책임이야. 뭐에 대한 책임이야? combat. combat가 뭡니까? 배팅하다라는 말 알아요? 배팅 뭐예요? 붙는 거 말고 배틀하다는 무슨 뜻이야? 싸우는 거야? 컴뱃도 싸우다라는 뜻이야. 싸우는 거. 싸우는 것에 대한 책임이 있대. 뭐에 대한 걸 싸워? 위협을 싸운대. 무슨 말이에요? 안 하겠다라는 말이에요.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책임을 가질 필요가 있다. 뭐에 대해서? 이거 해석 써봐. 한국말로 해석 써봐 얘들아. 찍독찍해로 해봐.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면 모든 개인은 뭐 할 수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하세요. 책임을 가져야 한다. 뭐에 대한 책임 이런 식으로 써봐. 해봐. 손으로 움직여봐. 남기야 어떻게 돼? 개인은? 개인은 책임을 가져야 하고 많은 정보를 활용하는? 많은 정보를 얘들아, 물어볼게. Literate가 뭔 뜻이에요? Literate? Literate 무슨 뜻이야? 이거의 반대는요 Illiterate인데 이건 무슨 뜻이야? 문맹이지. 이거 글 읽을 수 있는 거 없는 거야? 얘는 읽을 수 없고 얘는? 읽을 수 있어. 읽고 쓸 줄 안다는 거지. 다시 말해서 정보를 분별하는 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정보 분별이에요. 정보를 분별하게 되는 것에 있어서 이러한 위험을 더 잘 싸울 수 있는 책임을 가져야 한다. 다시 말해서 뭘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잘 판단해라. 여기 district를 한단어로 바꾼다면 뭘로 할래? 뭐라 싸우는 거라고 말해야 말이 돼. misinformation이지. 요약문으로 나올 수도 있겠죠? 잘못된 정보와 싸울 수 있는 책임감을 가질 필요가
필요가 있다 라고 설명하는 거지. 리터레이트 기억 안 나면 안 되는데 다바알라 까먹으셨을까? 안 돼요 다바알라. 자 8과 내용은 무슨 내용이야? 로봇이 뭔데? 로봇 뭐? 어? 휴보? 휴보는 몇 번째 과제를? 몇 개 과제 했어요? 8개요. 어? 8개. 확실해? 네. 일곱 번째 과제가 뭐였습니까? 몇 가지 있는지. 일곱 번째요? 계단을 그럼 어떻게 올라갔어? 180도 회전해서. 오케이. 뭐를 피하기 위해 그렇게 했지? 정격. 카메라 센서들 정확하게 보려고. 나쁘지 않네. 다바알라 도시락이 무슨 뜻이에요? 다바. 다바야. 다바왈라는 뭐예요 그럼? 도시락 부담 없어서. 한 명. 다바왈라스가 여러 명이다. 헷갈리지 말아라 라고 설명했잖아. 아이고 괜찮아. 계속 정리할게. 안 괜찮은데. 알겠어요. 자 여기서 볼게. 정리 한 번만 해. 정부는 무엇을 해야 되고 개인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요약해 두시죠. 나오겠지. 나올 수 있겠죠. 정부는 뭐 해야 돼? 잘못된 정보를 먹는 데에서 정보를 해야 되고 정확한 정보. 그치. 역할을 해야 되고 개인은? 개인은 책임을 져야 돼요. 개인은요 책임을 져야 하는데 잘못된 정보를 싸울 책임을 져야. 다시 말해서 이건 뭘까? 판단력? 혹은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 라고 보셔야 하는데 얘들아 하나만 더 꽂아. 한 번만 더 꽂아서 선생님이 력을 쓴 이유가 있어? 그거 찾으면 돼. To take information for combating now. 똑같은 거 찾아봐. 그러니까 뭘 갖춰야 돼? 지문에 있습니다. 지문에 얘랑 의미상 동일한 거. 력. 어딨어? 찾아가니? 여기서 력은 뭐야? 능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분석하고 이해하는 크리티컬한 스킬. 여기랑 똑같은 거. 미디어를 분석하고 이해하는 크리티컬한 스킬. 능력이랑 똑같은 거지? 그죠? 그래서 이렇게 쓴 겁니다. 판단하고 분석하는 거. 이런 거 찾는 이유는 뭐야? 물론 앞으로의 글도 잘 읽으셔야 하겠지만 시험 지문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특별히 여기 있는 지문의 영작은 아니야. 근데 얘들아 사실 너희 은근슬쩍 느끼고 있겠지만 영작 연습하는 거 도움됩니다. 허슬령이나 아니면 글을 선생님이 영작으로 뽑는 지문이 뭐야? 결국엔 주제문이야. 그 지문을 시험에서 만났을 때 아 이게 대충 이런 내용이었지 라고 해야 내용일지라도 맞출 거 아니야. 맞지? 필요하다. 그래서 뭐 할 거지 싶으면 뭐 할까? 내가 정해줄게요. 뭐 할까? 한 네 줄 남았는데 가능한가? 아니요. 그럼 다 쉬워. 여기 내용이. 구글맵도 하실 거 아니에요? 하자. 하자. 사랑해 얘들아.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 쉬어. 이거 써놓으면 쉬어. 정보나 플랫폼은 to have. 아이고, have a role이네. 역할을 가져야 한다. 가져야 한다. 역할을. 근데 play 할 역할을. 이거 그쵸? 개인은 뭐 해야 해? 책임을 가져야 한다. 근데 영작 잘하려면 일부의 암기도 필요합니다. 이거 외우세요. Take responsibility for 자체가 책임을 지다야 뭐뭐에 대한 책임을 받다. 그리고 어법도 생각해야 돼. 무작정 암기하면 안 돼. 전치사 다음에는 뭐가 오니까? 명사가 와야 하니까 combat 말고 combating까지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갑자기 여기다가 need는 애들아 목적으로 반드시 투부 정사를 가지고 와야 돼서 taking은 안 돼. 알겠죠? need는 투부 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애기 때문에 need to take responsibility for. 근데 전치사는 ing가 올 거니까 combating 여기까지 같이. 네. 해와 가은 네. 이번에 조금 더 컨디션 회복해서 네 양자 자 그러면 양자 책이에요 양자 어 네 세문장이요 여기까지 일단은 하고요 숙제 안내를 좀 먼저 하겠습니다 미안. 아, 수영이 몇 등 나왔어, 수학? 영어? 모르겠어요. 정말? 채점 해봐. 모의고사요? 남기는? 네. 모의고사. 영어요? 다섯 개 틀렸어. 다섯 개 틀렸다고요? 네. 다섯 개 틀렸다고? 네. 전체에서 다섯 개? 네. 모의고사? 네. 11월 모의고사? 편 좀 갖고 와. 쌤이 봐볼게요. 다섯 개 틀렸으면 2등급 나왔을 텐데? 그래요? 듣기 다 맞았어요? 아, 틀렸네. 볼게요. 일단 숙제, 5일. 그것도 안 돼. 단어는요, 교재에 있는 모의고사 단어. 그 다음에, 지금까지 한 모의고사 노트 정리 그 다음에 영작 및 문법 시험 준비 영작 3개 문법 뭐 있습니까? 접속사 전치사랑요 네 또 있나요? 아?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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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something for 그거는 영작에 포함시킬게요 something for는 같이 해오시는 걸로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아 맞아 모의고사 우리 지금까지 몇 개 했냐면요 얘들아 24번, 32번, 34번, 36번, 37번 다섯 개 있거든요 40번 여섯 개네 여섯 개 뭐고 여섯 개 지문 파트 4 이유쓰기 짧고 굵게 가겠습니다 이유쓰기 시험 준비 사유 모르겠으면 나한테 반드시 이야기하셔야 합니다. 카톡으로 미리 사전에 질문해서 해결하세요. 얼렁뚱땅 막 이상한 답 쓰지 말고 파트 4에 왜 정답이 예를 들어서 여기 어떻게 나오겠어? 시험 보면 알겠지만 컴뱃트냐 컴뱃팅이냐 이렇게 나오잖아. 정답은 컴뱃팅이야. 여기다 이유를 쓰면 돼. 전치사 다음에는 명사가 와야 하니까 라고 하시면 돼요. 근데 모든 이유를 달 수 없을 거야. 분명히 의문이 생길 테니까
이거는 사전에 선생님한테 질문해서 해결하세요. 네, 그 다음 여담부터 하신 거 다 가져오시고 전두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클리닉 준비하시면 돼요. 할머니 되고 와야 돼요. 오늘요? 클리닉 따로 시간 잡아야 돼, 예준아. 네.